선생님 그럼 제기를 그렇게 오래 차셨으면 네. 전주도 잘 아시겠네요? 물론 제기차도 잘하지만 전주 주리도 헌해. 오, 잘 됐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지인과 함께하는 진짜 전주 여행 시작해볼까요? 그가 안내하는 첫 번째 코스는 제가 항상 와서 먹던 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뿜뿜하게 만드는 푸짐한 한상 차림. 고소한 소고기 육전과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떡갈비 좀 먹어봤다 한 저도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어요. 처음 봐요, 떡 있는 게. 위에 저게 보죠. 저게 떡이에요. 자, 보시면요. 먼저 재료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요. 떡갈비에 쑥떡을 살포시 감싸주기만 하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쑥떡 떡갈비 완성입니다. 처음 봐요. 이 맛있게 먹는 꿀팁이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요 세발 나물이 꿀팁이에요. 요것이 전주의 떡갈비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떻게? 아, 이게 떡이 쫀득쫀득한데 고기의 육즙이 싹 스며 나오면서 맞으면 저 세발. 저 이게 상큼해가지고 세 개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니, 소식자세요? 놀랐잖아요. 여기 메인은 따로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오, 대체 어떤 메뉴길래요? 오, 이거 뭐예요? 저희 집 대표 음식 시래기국입니다. 오! 이 시래기국이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시래기국. 네, 평범한 시래기국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시래기국은 네. 반절은 시래기국에 넣고 말아서 먹고 반절은 찬으로 드세요. 의심 반, 기대 반, 속는 셈 치고 한 술 크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시래기가 좀 질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씹을 때나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게 고소하게 넘어가죠. 고소하고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다음 코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더라고요. 현지인 투어 두 번째 여행지는요? 여기예요. 더 올라가야 돼? 아니, 이거 지금 대박. 이 계단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진정? 그렇죠. 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오르고 또 올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서 마주한 이곳 태조 이성계가 연애를 벌이던 오목대인데요.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이곳에 올라서니까요. 여기가 한옥마을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한옥마을 전경을 찍으려면 여기에 올라온다면. 와, 그렇겠네요.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오겠다. 자, 또 이런 풍경 앞에서는 인생샷 찍어줘야죠. 잘 찍어주시긴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을 좀 보시면 뜻밖의 굴욕 사진을 보셨습니다.